일제강점기 강제 이주된 조선인들의 당시 삶과 그 이후 그 2세들인 자이니치의 이야기를 다룬 파칭코를 통해서 여러분은 조선인들의 일본 이주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산물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사회의 자이니치 차별을 과거사 청산 문제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식민지 조선인의 일본 이주와 생활과 일본의 패전 이후 자이니치의 탄생을 다루며 자이니치의 생존 투쟁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오늘 강의 대상은 애플 TV에서 런칭한 드라마 파칭코입니다. 파칭코는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한 것인데 2017년에 나온 원작 소설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이 파칭코는 자이니치를 다룹니다. 자이니치는 1940년대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한국인과 그들의 후손을 뜻합니다. 오늘 파칭코에 담긴 역사상을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아가 생길 기다 꼭 버티낼 기다 반드시 헤쳐나갈 기다 기억하고 싶어 동서 얼굴들도 상상해본 적 한 번도 없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엄마, 왜 그래요? 손자 씨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People like us, we don't need to walk in our family shadows. 제가 밤낮으로 일해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내 아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 자이니치, 제1한국인 1940년대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한국인과 그들의 후손을 말하는 자이니치는 이민진 작가의 2017년 동명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한 것입니다. 드라마는 고국을 떠나 억척스럽게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한인 이민가족 4대의 꿈과 희망을 시대순으로 이야기합니다.